시작합시다. 오늘은 뭐에 대한 거냐면 에너지원의 변화라는 거예요. 에너지원의 변화라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그 에너지들의 근원은 뭐냐라는 거지. 근원은 뭐냐라는 건데 자, 그 에너지원.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냐면 고대 같은 경우로 가자면 뭘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뭔가 일을 하면서 그동안 스스로 막 다 하다가 이용해 먹는 거야.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많이 이용했단 말이야.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말은 뒤에 뛰지만 사람은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잖아. 밭을 갈고 소가 쟁기를 끌고 가면 사람은 뒤에 가서 이렇게 방향만 딱 잡아주잖아. 이런 식으로 소 막 채찍질해 가면서 끼리야 막연이나 우경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시기로 넘어가면서 중세를 넘어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뭐예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발점 18세기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간 시발점 그게 뭐야? 뭘 상황하면서 화성을 상황하면서 산업혁명 몇 세기에? 18세기에 18세기에 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발점 발음에 주의하여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시옷 한 개만 시발점 알겠죠? 쌍시옷 아니고 미안해 아침에도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주의 요망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뭘 쓰기 시작했느냐? 첫 번째로 화석 연료라는 걸 쓰기 시작했지. 화석 연료. 지금도 화석 연료를 비중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화석 연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화석. 그러니까 생명체의 매몰에 의해서 이게 연료로서 화학을 저장하는 형태로 이제 간 거잖아. 그렇죠? 자, 이 화석 연료는 뭐야?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요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묶어서 이제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자, 이 화석연료는 어떤 에너지였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간 게 있어?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죠. 이 화학 에너지를 뭘로 전환시켜서 열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생각을 할 때 열 에너지를 이제 뭘로 바꿔줘? 이거를 뭘로 전환시켜줘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치? 여기 이제 사이에 하나 낀다면 뭐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화학 에너지 화성을 태워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열 에너지 전환이 되고 이걸 가지고 물을 끓이잖아.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방식이죠. 이런 화석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명체 땅속에 매몰이 되면서 이게 토질, 토양이랑 섞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화석연료죠. 그치? 그중에 먼저 석탄의 생성 원리. 그럼 그중에 이제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석탄은 이제 주로 어떻게 생겼냐면 C, 탄소가 주된 성분이에요. 자, 고생대 말려 이제 석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때 뭐가 식물체의 매몰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식물체 매몰이 되면 이게 뭐랑 섞이게 됩니까? 여러분 토양 성분과
섞입니다. 토양성을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토양성을 섞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열과 압력을 받게 돼요. 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여러 성분들이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뭐가? 여기서 수소나 산소가 제거가 돼요. 수소나 산소가 제거가 돼요. 그럼 뭐만 남아? 유기물이잖아. 식물체 매물. 이거는 유기물이 남는 거잖아요. 그쵸? 유기물. 그럼 뭐만 남게 돼? 탄소 성분만 많이 남게 돼. 그래서 여기서 석탄이 생성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석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석탄의 생성 원리고요. 그 다음에 석유나 천연가스. 이건 주로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CMHN 탄화수소라는 형태로 이제 존재해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여기는 플랑크톤. 물속에 사는 플랑크톤이 침전됩니다. 침전되고 퇴적이 돼요. 침전 퇴적이 돼.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 이게 이제 뭐 토양 성분과 섞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에서 뭘 받는다? 열과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이러한 것들 중에서 뭐에 여러 가지 연료로 활용한다거나 발전소에로 이제 쓰게 되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러한 천연가스는 문제가 뭐야? 이러한 천연가스는 문제가 뭐예요? 자원 고갈의 문제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는 뭐야? 환경. 그렇지, 환경 문제. 온실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석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주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황을 보통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연소시키면 이제 이 황이 공기 중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빗물에 섞이면 황산이나 아황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의 비를 뿌려. 산성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온실기체 발생하며 또한 환경 오염도 일으킬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화석연료는 문제가 많더라라는 거. 그래서 애초에 화석연료를 쓰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에 대한 대체 연료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연료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아, 그럼 또 뭘 손대볼까 하다가 인류가 그 다음에 손댄 물질이 뭐냐면 그 다음에 손댄 물질 바로 핵에너지. 뭘 느끼는 핵반응. 그 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핵반응은 어떠한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냐? 핵에너지. 핵에너지가 일단 뭘로 전해야 돼요? 이걸 핵에너지. 핵이 융합하거나 붕괴할 때 많은
뭐가 발생해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걸 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뭘 해요? 이거를 증기를 만들어. 운동 에너지를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핵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죠. 원자력 발전. 여기서 핵 에너지는 뭘 이용한다? 핵 분열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떠한 형태로 일어났냐? 어떤 형태로 일어났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우라늄이에요. 여기 이제 뭘 충돌을 시키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중성자를 하나 충돌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핵분열에 의해서 이게 우라늄이 작은 단계의 두 개의 우라늄 작은 걸로 쪼개집니다. 작은 걸로 쪼개져. 이렇게 돼요. 원자 하나 쪼개집니다. 우라늄 원자액이 더 작은 원자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핵분열, 이 핵반응이라고 하는 것, 이 핵분열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거운 원자 핵이 무거운 원자핵이 뭘로? 가벼운 원자핵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질량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쪼개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들었던 중성자 있잖아. 이게 튀어나와. 여기서 또 하나가 튀어나와요. 아까 넣었던 거. 넣었던 게 또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얘가 또 누굴 건드려? 또 다른 큰 원자 핵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 큰 원자를 또 건드려. 빵.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되겠어? 핵분열에 의해서 또 둘로 쪼개지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중성자를 넣었을 때 우라늄 하나 쪼개지면 중성자 또 나오고 이를 통해 중성자 계속 발생을 하잖아. 그러면 떠도는 중성자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면서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겠죠.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뭐가 일어나게 된다?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폭발하겠죠? 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어봉이라는 걸 쓰고요. 나는 감속제라는 거 있어. 제어봉과 감속제를 통해서 조절을 시켜줍니다. 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어봉 같은 경우는 얘는 뭘? 중성자를 흡수합니다. 중성자를 흡수해요. 그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겠지. 떠돌아야 중성자가 줄어드니까. 그럼 감속제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감속제는 무슨 역할을 할까? 중성자의 속도를 감소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핵반응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 이제 화석연료를 쓰던 것보다 핵반응을 했을 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았어요.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았어. 우리가 뭐 있었어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있었잖아요. 질량 에너지 동등성. 이거 있었죠. 형님 뭔지 알아? 그거 아인슈타인 거 아니야? 응, 아인슈타인 거. 질량 결손. 결손된 질량이 뭘로? 에너지 전환되는 관계죠.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방출했더라고요. 혹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라늄의 발견은 인류의 혁명이자 인류의 재앙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라늄 발견되면서 핵무기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연장관 조절 안 하면, 이거 조절 안 하면 계속 빠방 터질 거 아니에요. 핵폭탄. 우리 광복 일어날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잖아요. 원자폭탄이잖아. 여기 쓰는 게 없지. 근데 왜 우라늄으로 바뀌었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라늄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방사능 문서로 밖에. 왜냐면 얘네는 자연적으로 놔둬도 핵붕괴가 일어나요. 핵붕괴가 일어나는데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 핵붕괴를 인위적으로 좀 더 빠르게 일으키는 것 뿐이야. 다른 것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라늄일 뿐이지. 보통 235 우라늄 많이 써요. 235 우라늄이 질량성 235짜리가 있어. 그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장점 뭐냐? 핵반응을 쓰면 좋은 게 뭘까? 에너지 생산량이 어때요? 엄청나게 많아요. 에너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반해서 환경오염 문제도 환경오염 문제도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지도 않아. 핵발전 핵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이런 건 좋은데 이거는 진짜 실패한 끝이지. 까딱 실수하면 작살나는 거죠. 일단 뭐가 있고, 핵폐기물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핵폐기물이 일단 발생을 해서 이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사고가 일어날 뿐. 거의 뭐 재앙 수준의 큰 피해가 일어날 뿐.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터짐으로써 태평양에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흘러가 버렸죠. 엄청난 사고와 재앙이 일어났다. 왜? 방사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게 핵반응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태양광이 있어. 태양광 발전. 태양의 빛을 한번 이용해보자. 여기는 뭘 쓰냐면 태양전지라는 걸 써요. 태양전지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요거이 뭐냐, 태양전지라고 하는 게 여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태양전지는 어떤 원리냐, 빛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빛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이 빛에너지를 뭘로 전환시키냐면 이거를 전기에너지 전환시켜주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바로 전환시키니까 에너지 효율은 되게 높겠죠? 에너지 효율은 되게 높을 거야. 이렇게 되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느냐? 여기는 뭘 쓰냐면 반도체를 써요. 반도체. 반도체라는 걸 활용합니다. 반도체를 활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거를 활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두 개의
핵심적인 반도체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때 이쪽에 있는 반도체는 뭐냐면 이거는 P형 반도체라고.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리고 밑에 있는 건 N형 반도체라는 건데. 각각 이제 뭘 이용해 이제 전하로 움직이냐면 P형은 양공이라는 걸 이용해요. N형은 여기 들어있는 자유전자를 이용해서 각각 이제 전하의 운반체로 활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어떻게 이제 쓰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뭐가 박혀있냐면 전극이 박혀있어요. 이게 이제 전극이야, 전극. 전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뭐가 와? 태양빛이 오게 될 때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전극에서 뭐가 이동해? 여러 가지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N형 반도체에서는 뭐가 올라가냐면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전자 이렇게 올라가. 전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 반대편 P형에서는 양공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양공이라는 게 내려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전자는 어디서 어디 이동하고 있어?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니까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야?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겠지.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있어.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뭐가 설치가 되냐면 도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양공이 기동하면 이쪽이 뭐?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겠지. 응?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뭐가 또 전류가 흐르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알겠습니까? 이러한 원리가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여기서 이제 뭐가 전류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지. 전류가 생성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생산을 하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들이 쫙 깔려있는 태양광 발전할 때는 여러 개의 이제 직광판이라는 걸 설치하죠. 직광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직광판에 이제 좁은 면적이 아니라 직광판은 넓은 면적에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양광 발전의 좋은 점은 뭐냐? 얘는 친환경 에너지다라는 거고. 친환경 에너지이며. 친환경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가? 뭘? 친환경 에너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어때? 자원 고갈에 염려가 있어. 자원 고갈의 염려는 없다. 화상 별로야. 쓰다 보면 없어지겠지만 태양빛이 없어지진 않죠. 단 문제가 있어. 이 태양 발전은 문제가 뭐냐? 초기 비용이 되게 높아요. 이 직광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다음 또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문제지. 그리고 직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통해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직광판에 의해서 이제 빛이 반사가 되어버리면 주변에 빛이 이렇게 산란되는 빛에 의한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직광에 설치된 아래 좀 그늘이지기 때문에 이 그늘로 인한 문제들이 또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마치 이런 거야. 이 태양광 직광판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창가 쪽에 앉아있는 애가 거울을 들고 안쪽에 애한테 막 자꾸 눈에다 비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때려버리고 싶잖아. 직광판이 그런 거죠. 요즘에 그 건물들 중에 통유리로 지은 통유리로 건물 지은 그 건물도 있죠. 주변에 소송 걸리는 거 알죠? 통유리로 지을 경우는 빛이 반사돼가지고 주변에 다 소송 걸어버려요. 통유리가 뭐예요? 건물 전체가 유리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지. 왜냐면 빛이 반사가 되잖아. 약하지 않아요, 그쵸? 어? 건물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울이 약합니까? 태양빛이 거울을 다 비춰서 당신들 눈에 비친다던가. 아니, 그냥 막 지진이나. 아, 그렇죠. 그런 분도 있죠. 외관, 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별로 싸우기 좋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뭐 있냐면 뭐 있어요? 풍력발전, 풍력발전. 풍력발전 이거는 뭐예요? 뭘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한 방법이죠. 바람. 그래서 뭘 뭘로 전환시킨다? 그렇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게 됩니다. 네,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과정 가운데 뭐 열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자, 풍력 발전은 어떤 원리냐?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면, 뱅글 돌게 되면, 이 축을 따라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태엽 같은 게 있어. 이거를 통해서 다른 걸 돌려, 이렇게 나사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이 동력을 이용해서 뭐라는 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뭐 앞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면은 자전거 앞바퀴 옆에다가 발전기가 조그만 게 하나 붙어요. 이렇게 통짜로 생긴 이런 발전기가 하나 붙어있어. 인력 발전기였군요. 이게 생긴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발전기 이렇게 뺑글뺑글 돌잖아요. 이게 돌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잖아요. 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방향 도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겠죠?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연결된 전원이 있어. 연결된 전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빛이 이렇게 딱 비치는 거예요. 밤에 안 보일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내 어릴 때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이제 저게 달려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거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원래도 달려 있었어요. 요즘에 그 가끔 운동기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페달 밟으면 뒤에 축전기 있어가지고 전기 모아서 티보 이런 거 있죠. 그게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런 축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방식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장점은 그럼 뭘까? 이것도 역시나 친환경적이죠. 친환경 에너지이며 자원보호할 염려가 없고 그렇지, 자원보호할의 염려가 없죠. 자원보호할의 염려가 없습니다. 단,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거는 지역이 제한적이야. 설치 지역이 제한적이야. 바람 안 부는데 설치했다간 아무 소용 없겠지. 네. 그리고 소음이 엄청 심해. 그렇게 심해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그리고 이게 전력량이 예측이 안 돼. 얼마 생산지가 예측이 안 돼. 바람이 맨날 부는 게 아니잖아. 일정한 평균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들의 생존의 위협도 오게 되죠. 솔직히 풍력발전 시키려면 사람 많은 데다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사람 없는 데 지어야 되는데 사람 없는 데는 보통 동물들만 살죠.
세계에 날아가다가 프로펠러 탈곡이 되지. 깃털이 다 뽑혀버려. 근데 그 정도는 다 계산하고 알지 않아? 좋게 표현해서 깃털이 뽑히는 거지. 아주 편한 슬라이스 생명 이런 것들도 있겠더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발전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 화석 연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온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 용도에 맞게 이제 활용을 해야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에너지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니, 어떠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든지 친환경 성장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